군관근무 참덕 플레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바네즈의 AZ 시리즈는 따뜻한 블루스 연주부터 강렬하고 날카로운 메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소화력을 자랑하며 많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리한 형태의 싱글 컷웨이 바디를 가지고 있는 AZS 모델은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연주자와 악기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아이바네즈만의 S-TEC 스페셜 로스팅 과정을 거쳐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킨 넥을 가지고 있으며 약 12인치 곡률과 손의 착감기는 AZ 오벌 C쉐입으로 제작되어 어떠한 포지션에서도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최근 AZ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AZS 모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바네즈 AZS-2209H, AZS-2200F, AZS-2200Q 네. 은총씨 연주를 통해 유니크한 디자인의 AZS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순서대로 AZS-2209H, AZS-2200F, AZS-2200Q 모델을 순서대로 만나보셨는데 뒤에 있는 이 알파벳이 이 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00F 같은 경우는 플레인 메이플탑, 그리고 2200Q 같은 경우는 퀼티드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가 2209H만 애쉬 바디고 나머지 2200F와 2200Q는 엘더 바디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업은 새 모델 다 동일한 세이머 던컨의 매직 터치 미니 픽업과 세이머 던컨의 알리코 2 프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브릿지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209H만 고도의 F1803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나머지 두 모델은 고도의 T18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셋이 닮은 듯 다른데 이 200F와 200Q는 탑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9H 같은 경우는 이제 픽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여러모로 뒤에 다뤄본 두 대의 기타와는 좀 차이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텔레캐스터를 연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디자인에서 이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이 텔레캐스터의 싱글 컷어웨이 이 바디를 연상시키는 디자인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곡선이라든지 픽가드의 모양 아니면은 이 화려한 탑을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변형시킨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었는데요. 오늘 은총 씨가 AZS 시리즈 세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넥감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넥이 뭐 생각보다 얇지는 않습니다. 뭐 적당히 두툼하거든요. 적당히 두툼한데 굉장히 치기가 편했어요. 그 제가 이제 리뷰를 할 때 보면은 그 빨리 치는 걸 이게 예를 들면 약간 속주적인 느낌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기타들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기타에 의한 요인입니다. 기타 넥이 너무 굵어서 제 손이 이제 커버를 할 수 없을 때 아니면은 똑같이 굵더라도 편한 기타가 있지만 불편한 기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넥이 적당히 두툼한데도 굉장히 플레이하기 용이했고 일단은 글쎄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저도 느끼는 거죠. 탑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바디 넥 그 바디의 소재 차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기타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 가장 뭔가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첫 기타를 치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운드로 계속 이어지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좀 더 다크해지는 그런 사운드 들으면서 어쩌면 애쉬와 엘더바디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적인 게 어떻게 보면 아직 눈에 안 익어서 그런데 사운드는 거의 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치는데도 와 이거는 쓸 데가 많겠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녹음할 때도 녹음하는 경우를 상상하면서 쳐봤는데 이거 녹음할 때 가지고 있으면은 와 이건 되게 쓸 데 많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 없이 쳤다가 되게 놀랬고 기대 없이 연주했다가 와 이 사운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처음 쳐보는 기타니까 처음 듣는 소리겠죠.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는데 그 EQ의 영역이 이게 뭐 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여자들 립스틱 색깔 보고 뭐 그 다 빨간색 아니야? 뭐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뭐 그 다 비슷한 소리 아니야라고 하는데 정말 그 쳤을 때 느끼는 그 EQ의 영역대가 조금 미묘하게 특이한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더 매력적으로 들렸고 계속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는 그건 좋은 기타거든요. 계속 치고 싶게 만드는 건. 그래서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계속 치고 싶다. 내가 만약에 기타를 구입하게 되면 이 기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치고 있겠구나. 뭐 TV를 보면서도 치고 컴퓨터 하면서 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크로매틱이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치고 그런 매력 있는 기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적잖이 놀란 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정말로 이 기타를 가지고 뭐 장르를 핑계댄다?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원래 AZ 시리즈 자체가 블루스부터 메탈까지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범용 맞습니다. 기타를 넘어선 범용 기타긴 하지만 이 AZS 같은 경우는 진짜로 사운드를 들으면서 와 이거는 재즈부터 그죠? 굉장히 소프트한 재즈부터 굉장히 강렬한 메탈 하드락뿐만 아니라 메탈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맞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재즈에도 잘 네네네, 어울리고 맞습니다. 메탈에도 맞습니다.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기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용 기타를 뛰어넘는 더 멋진 범용 기타를 완성시킨 이 아이바네즈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요. 이 AZS 시리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관 공부 참다 블레르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